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치시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정말 어색한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입니다. 원래 처음은 항상 약간 기대도 되고 그리고 좀 두렵기도 하고, 마치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갔을 때 수능 시험지를 처음 받았을 때 그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박싱, 그죠? 언박싱 영상. 우리 딸이 영어 쓰지 말라 그랬는데 언박싱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1, 2, 5위죠. 심혈을 많이 기울였고요. 그 기울인 만큼 학생들이 또 되게 좋아해줘서 이렇게 언박싱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원래 이런 거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하도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서 언박싱을 또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네, 1, 2, 모의고사 이름 보면 알겠죠? 1하고 2가 있는 모의고사. 그래서 1, 2 있는 모의고사. 네, 뭐예요? 당연히 수학원과 수학부로 구성된.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시험 제도가 이제 가랑이 없어지면서 이제 선택 과목제로 바뀌면서 수학원하고 수학부가 1번부터 22번까지 문항이 있죠. 근데 아무래도 변별력이나 비중적인 면에서 이 공통 부분이 훨씬 더 이제 중요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원래 선생님이 예정하지 않았던 건데 워낙에 이제 이게 올해 수험생들한테 중요한 파트라서 선생님이 좀 힘을 기울였죠. 네, 힘을 기울여서 1, 2, 모의고사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 요거는 또 공모해 준 그제 학생들이 많아서 이름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원 수학투로 구성되어 있고, 아무래도 공통에 대한 비중을 선택 과목이 1이라면 공통 과목은 2의 비중을 두고, 그치? 두 배로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1, 2, 모의고사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뜯어볼게요. 그죠? 선생님이 이제 항상 길을 이렇게 듣잖아요. 작년에 선생님이 모의고사에 또 OMR을 제작비 영상 넣지 않았더니 애들이 또 OMR이 없다고 그래서 올해는 넣었어요. 올해는 넣었고요. 네. 그리고 해설지. 아니 또 해설지 없다고, 그죠? 해설지 없다고 문제가 나쁘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강의 들어보면 문제가 선생님이 어떻게 설계를 했고 어떤 의도를 담고 있고 평가원이 왜 이런 류의 문제를 낼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학적 기본 개념, 어떻게 태도를 고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다 보면 사실 안 좋을 수가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설지 없다라는 비난 아닌 비판? 뭐 이런 게 있어서 올해는 메인이 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해설지를 동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회부터 8회가 막 담겨 있어. 네, 기존 파이널 모의고사는 이제 완전체이죠. 1번부터 30번까지 선택과목 8개를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선택해서 보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그거는 100분이라는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치러야 되는 거고, 현장에서는 95분 치르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치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때 5분의 여유가 굉장히 또 크게 다가올 거거든요. 대신 이제 1, 2 모의고사는 이제 그 면에서 이제 60분제고 공통인 메인이 되는 문항을 풀어내는, 일단 뭐 퀄리티나 이런 거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긴장도 면에서 22개의 문제를 푸는 것과 30개의 문제를 푸는 것 분명히 좀 다르겠죠. 그래서 아마 시간적인 압박감이 아무래도 파이널 문제가 좀 더 강하게는 느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파이널 기간에 정말 파이널 문제만 풀다 보면 상대적으로 결국은 공통을 좀 덜하게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그래서 올해 일단 1, 2는 하나의 봉투에 8개를 담았어요. 올해 파이널에서 시즌 1, 시즌 1에 4개, 시즌 2에 4개 들어가서 거기 또 8개가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 때 파이널 하나 풀고 그리고 동시에 1, 2, 5위 하나 풀면 사실은 비중을 2대1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랬을 때 얻는 게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퀄리티는 선생님이 1, 2, 5위를 6회까지 현재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현장에서 학생들 반응이 미쳤다. 그래서 이거 정말 사설 문제 맞냐. 뭐 이거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네. 그래서 좀 부끄럽긴 한데 사실 선생님이 모의고사 적중을 목표로 문제 만들지 않아요. 사실 적중하는 게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이야. 수학은 적중하지 않아도 내가 처음 보는 문항인데도 나 풀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 선생님 목적은 그거거든. 그치? 태도로 접근해서 낯선 문항을 푸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절대로 적중이 목표로 문제를 제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중될 것 같은 게 많은 거야. 선생님 마음 알죠? 네. 그럴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좀 헛두루 듣지 마시고 꼼꼼하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 2 모의고사는 뭐 당연히 모의고사 뭐 1, 2라고 해서 딱히 다른 건 아니고요. 모의고사는 사실 시험을 꼭 제한된 시간에 치러야 되는 거야. 엔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 2 모의는 딱 60분 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고 풀면 좋겠고, 시간을 재고 푼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뭐야? 그냥 풀고 틀렸네? 맞았네?
그냥 해설지 보고 강의 듣고 이렇게 푸는 거냐 그걸 끝이 아닌 거지. 그게 아니고 피드백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피드백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피드백 하는 법은 이런 거예요. 문항이 있을 거잖아. 여기 문항이 있다고 볼게. 문항이 있다고 보면 뭐 이쁘게 안 해도 돼요. 물론 포스트잇 같은 거 붙이는 거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낯선 거잖아. 내가 수원수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하지만 문제를 문제가 낯설어. 아니 뻔한 3차고 뻔한 4차 함수 문제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낯설어 보이고 날 당황하게 만들까? 그걸 평가니 참 잘하잖아요. 그런 포장의 기술이 잘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첫 감정을 적는 거야. 피드백이란 이 문제를 내가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 감정이 제일 솔직한 거잖아요. 그거를 시간 지나면 까먹어. 잊어버려.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 시간 주고 60분 동안 풀고 나서 해설 강의를 듣거나 해설지를 보기 전에 메모하세요. 문항에다가 피드백 하나 이런 거. 이 문제를 처음 봤다. 좋았다. 미쳤다. 너무 어려웠다. 뭐가 어려웠니? 나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됐다. 왜 그?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위기가 온 거잖아. 그 위기가 된 요소를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꼭 메모해뒀다가 그런 메모 부분들이 아 과연 선생님은 어떻게 풀어나는가.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거잖아. 그죠? 선생님이 그냥 야 이거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강의 목적이 내가 푼 풀이를 따라와 강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풀이의 근거가 반드시 문제 안에서였잖아. 문제 안에는 어떤 표현을 보고 어떤 결론부 어떤 표현 방식 표방 풀방 표현 방식이 풀이 방향을 결정한다 그랬어. 결론부가 풀이 방향을 안내한다 그랬어. 그지? 그거를 어떻게 선생님이 헤쳐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모의고사는 시간 재고 푸는 거 중요하지. 그 다음에 피드백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감정을 적어놓는 거야. 내 실력이 현재 이랬는데 이런 감정들을 잘 적어놨을 때 여러분들 10월 말에 11월 달에 뭐 해야 돼? 그거 보고 다시 내가 이거 처음 볼 때 내가 이랬었구나. 난 예전에 나가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피드백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드디어 언박싱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도 선생님도 좀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도 이런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싶어. 1, 2, 5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파이널 시험 보면서 또 1, 2, 5이로 2대1의 비중을 가지고 공통에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수능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또 강의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바이바이.